미리 생일 축하해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질문답다. 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드라마 징크스의 연인에서 슬비 역을 맡은 서연, 수광 역을 맡게 된 나인우입니다. 네, 지금부터 서연이 인우에게, 인우가 서연에게 질문해보는 핑퐁 뭐지? 인터뷰. 네, 지금부터 서연이 인우에게, 인우가 서연에게 질문해보는 핑퐁 인터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시 하자. 핑퐁 인터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 고고! 제가 인우 씨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징크스의 연인의 첫 방송은 6월 15일인데요. 네. 그렇다면 서연의 생일은 6월 며칠일까요? 26일, 27일, 28일, 4번, 29일. 하나, 둘, 셋! 3번 28일! 오, 공부했죠? 아닙니다. 제가 같이 작품을 하게 됐잖아요. 상대방을 좀 아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현 씨를 검색해봤는데 기억을 했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28일. 미리 생일 축하해요.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몸풀기 TMI 퀴즈 맞출 자신 있으신가요? 네. 누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네. 질문 1번 갑니다. 네. 나인우의 데뷔 작품은 총각내 땡땡 가게이다. 보기 1번 야채, 2번 생선, 3번 철물, 4번 과일. 1번. 확실합니까? 일단 생선은, 나 수도 있어요. 생선은 아닐 것 같고, 철물도 왠지 아닐 것 같고, 야채 아닌 과일일 것 같은데? 총각내 야채 가게, 총각내 철물. 저는 생일을 맞췄는데 야채! 확실해? 언제순가 들어본 것 같아. 저 진짜 울 수도 있어요. 몰라요, 1번.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누가 공개? 1번 야채 정답입니다. 와, 안 넘어가네. 다행이다. 네, 자, 두 번째. 최근 서연에게 새롭게 생긴 취미는? 1번 베이킹, 2번 드라이브, 3번 골프, 4번 필사. 과연 맞힐 수 있을까요? 1번 아니면 4번이거든? 5, 4, 빨리! 3, 2, 1. 정답은? 1번 베이킹. 오, 맞아요, 맞아요. 와, 살았다. 1번, 4번 중에는 확실히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2, 3번은 제가 원래 하는 것들이거든요. 자, 질문 2번 가겠습니다. 이번에 성공하시면 상금 50만 원 올라갑니다. 네, 제 계좌로 입금해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2번, 나인우가 뽑은 자신의 입덕 포인트는 뭐다? 1번, 순수함. 2번, 한결같음. 3번, 듬직함. 4번, 귀여움. 아, 본인이 생각하는. 그렇죠. 본인이 저를 왠지 1번과 4번은 아닐 것 같고, 자기 자신이 막 나는 순수해요, 나는 귀여워요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자, 시간이 흐릅니다. 10, 9, 8, 7, 6, 5, 4, 2, 1. 2번 확실합니까? 한결같음. 2번 한결같음 정답입니다. 자, 50만 원은 이제 싱글즈 관계자분이 이제 아니죠, 본인이 주셔야죠. 자, 3번 서연의 동생 반려동물의 이름은? 1번 뽀뽀, 2번 뽀삐, 3번 뚱뽀, 4번 뽀깽. 뭐 바로 얘기하면 되죠. 하나, 둘, 셋. 1번 뽀뽀. 그래, 이건 알 수밖에 없다. 이거는 좀 쉽죠. 자랑을 많이 했죠, 제가. 그렇죠. 자, 이번 질문은요. 네. 상금이 100만 원인데요. 아, 이번에도 맞추셔서 꼭 타가셨으면 좋겠네요. 나인우의 인스타 아이디가 천사 인우인 이유는? 1번, 천사같이 착해서. 2번, 천사호에 살았던 적이 있어서. 3번, 천사를 좋아해서. 4번, 10월 4일이 생일이라서. 1번은 아닐 것 같고, 4번도 아니고, 천사호에 살았던 적이 있어서? 뭐지? 3번? 천사를 좋아해서. 확실합니까? 상금 100만 원이 걸려 있습니다.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3번 가십니까? 네. 정답은 2번! 천사호에 살았던 적이 있어서입니다. 아, 마이너스 100만 원입니다. 네. 천사호에 살았다고, 천사를. 네, 맞습니다.
진짜요? 네. 우와. 이제 서현 씨가 50만 원을 입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자. 좋아하시는데. 4번 서현의 별명이 아닌 것은 1번 서로로, 2번 꽃사슴, 3번 서주봉구, 4번 슛. 3번에서 웃으시는 거 보니까 3번이 아닌가 본데요? 너무 티나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5, 4, 3, 2, 1, 땡! 2번 그 꽃사슴. 정답은 땡이 아니라 맞았어. 와! 아, 왜냐면 다 서로 시작하는데 2번만 꽃사슴이더라고. 4번 아닌데요? 주신데요? 아, 저건 있을 법한 별명이에요. 제 이름이니까? 네. 좋은 추리력. 주 맞았어요. 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전세 역전이 될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의 상금은 야 대단합니다. 2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되나요? 아니요. 여기서 맞추시면 이제 150만 원을 가져가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인우의 영어 이름은 1번 존, 2번 케빈, 3번 마크, 4번 제임스. 1번 존. 확실합니까? 그럼요. 이거는 이건 제가 장난칠 그게 없네요. 1번 존. 정답. 예. 네? 150만 원. 그거 편집됐어요. 다시 찍어서. 알겠습니다. 아, 예.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파이팅. 파이팅. 네. 징크스의 연인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벗어날 수 없. 잠시만요. 어떻게 여섯 글자로 바꿔드릴까요? 아, 아니요. 같이 웃어요. 오.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은지. 초능력 딱 한 개만 얘기해야 되죠? 네. 나만 당할 수. 두 개를 갖고 싶지만 한 개만 할게요. 슬비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 하나는 순간이동. 오. 근데 사실 순간이동을 더 하고 싶긴 해요. 그러면은 둘 중에 순간이동을 가지고 순간이동, 싶다? 순간이동, 네. 왜죠? 바쁘잖아요. 네. 그래서 여행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해외여행을 너무 가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그래서 순간이동을 할 수 있으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할 수 있으니까 흥미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보가 네. 감사하죠. 자, 2번 징크스의 연인을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 이거는 이제 서현 씨는 네. 모를 수도 있어요. 저만 아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얘기해주세요. 네,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러니까 첫 촬영을 할 때 뭘 찍은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사실 네. 제가 이제 감독님 성대모사를 한다고 아 그때 맞아요. 저 들었어요. 제가 이제 무전기로 이제 디렉팅을 한번 했어요. 장난치려고 귀엽게 귀엽게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저 기억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뭔가 감독님 목소리 약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귀엽게 하라고 하시지? 이 상황이 지금 귀여울 상황이 아닌데 그냥 했는데 이우 씨가 한 거였다. 아, 네, 맞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네, 처음에 나만 아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저 알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 그 타이트로 찍을 때 되게 귀엽거든요. 아, 그 호루라 기분은. 네. 그래서 더 귀엽게 귀엽게라고 했는데 들켰네요. 재밌었습니다. 네. 나는 행운이 필요한 순간 네. 이런 행동을 한다. 오, 굉장히 질문이 심오하네요. 저는 행운이 필요할 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합니다. 오. 예를 들면 뭔가를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그 작품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정말 연기 수업도 열심히 하고 혼자 그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진짜 누나한테 배울 점이 참 많아요. 고맙습니다. 자, 3번 징크스의 연인의 슬비 같은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게 된다면? 행운 포함인가요? 다 포함이죠. 손을 잡으면은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것도 포함이고 그런 캐릭터도 포함인 거죠. 아, 사실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너무해요. 아니, 솔직하게 현실에서 슬비가 갑자기 나타났어 막 이누야 이누야 이러는데 저 같으면은 이제 처음에 무서울 것 같지만 왜 외국에서 이제 오신 분들 계시면은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또 알려주고 굉장히 친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반대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관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처음엔 무서울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제 질문 주세요. 슬비라는 캐릭터 앞에 붙이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인간적인 슬비. 사실 슬비의 캐릭터는 좀 독특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슬비가 처한 환경이 그랬을 뿐이지 굉장히 그 누구보다 인간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더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4번. 네. 내 인생에 변화를 준 터닝포인트가 있다면? 아마 이 일을 시작하게 나서부터가 제 스스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나 막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뭐 친구들하고 같이 잘 어울려도 이제 그 외적인 시간은 굉장히 숨어 지내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나갈 줄은 알아요. 그럼 좀 외향적으로 좀 바뀌었다? 아, 그렇죠. 내 모습에 외향적인 게 추가가 된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서현이 꼽은 징크스의 연인 관전 포인트는? 슬비와 수강이의 감정선에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다른 이 두 사람의 관계 발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서로를 어떻게 생각했다가 어떻게 이제 발전이 되는지, 그런 지점들을 좀 자세히 세세하게 봐주시면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서로 많이 다르지만 그 다른 만큼 많이 닮아 있다는 거. 징크스로 삼행시. 징. 징크스의 연인. 크. 우리 모두 다 함께 스. 스며들어 보아요. 의. 의심하지 말고 연연하지도 말고 인. 인간적으로 징크스의 연인 많이 봐주세요. 와. 아, 재밌네요. 와, 장난 없네.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 재밌게 보셨나요? 핑퐁 인터뷰 했는데 어떠셨어요? 내가 온전히 질문만 하는 게 아니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질문도 하고 질문도 하고 죄송해요. 요새 예능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리듬감? 템포감이 느껴진 것 같아서 저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서현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요. 뭔가 질문이 좀 새로운 질문도 있었고 또 저희 드라마를 또 엿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더 재밌었고 또 서로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서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작품 얘기도 오랜만에 같이 했고. 그러니까요. 네. 저희는 곧 드라마 징크스의 연인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의 앞으로의 활동도 그리고 싱글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